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검색 엔진 구축은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Y 플랫폼 개발팀을 맡고 있는 구태모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프레딧이라는 이제 온라인 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프레딧 같은 경우에는 MAU 기준 한 190만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검색 엔진 기능은 AWS 오픈서치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고객의 검색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해 전처리 작업을 통해 오픈서치의 데이터를 적재하여 초성 검색, 영문 한글 전환 검색, 오타 띄어쓰기 고정 검색, 추천 검색어, 자동 완성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자연어 검색의 경우 분석기를 통해 가동된 자연어와 타이텐 임베딩 모델로 벡터화가 진행된 질문들로 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텍스 서치와 벡터 서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치를 진행하게 되어 자연어에 대한 검색의 답변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AI 검색 기능으로는 AWS 베드락을 통한 콜드스리 하이쿠 최신 FM 모델과 타이탄 FM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고객의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적합한 제품 결과값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AI 답변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구현하여 AI가 직접 대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추천 검색어를 제공하고 가드레일 기능을 통해 부적절한 단어들을 필터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게 됩니다. 이커머스에서는 고객이 제품을 쉽게 검색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있고 저 역시도 AI를 활용한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좀 더 다양한 검색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면 고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ChatGPT의 등장으로 많은 고객들이 AI에 익숙해질 것이고 대화형 질문에 대한 시대의 변화는 빠르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커머스에서도 단순한 키워드 질문뿐 아닌 그 대화형 검색이나 자연어 검색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첫 단추로 이제 AI 검색 엔진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LNM, FM 모델 중 AWS 베드락을 통한 서비스가 가능한 클로드3 하이쿠 모델을 AI 검색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AI 모델을 통한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습 모델이 아닌 FM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 고유의 단어들이랄지 예를 들면 이제 자사 특허 유산균인 HY278이 HP7 같은 검색어를 고객이 입력했을 때 AI 검색 엔진이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게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을 통해 AI가 고객의 질문을 추론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고품질의 검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에 있어서도 키워드 검색, 전제품 초성 검색, 자동 완성, 신시각 랭킹, 영문 전환 검색 등 검색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자연어 검색 등의 검색어도 답변할 수 있도록 검색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AI 답변의 속도를 높이는 부분이었습니다. AI 답변은 아키텍처 구조상 일반 검색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는데 커머스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AI 답변이 완성된 후 고객에게 보여주면 체감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AI가 직접 답변을 주는 경험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와프에서 해당 기능을 허용하는 부분이 보안상 이슈가 될 수 있어서 프론트 개발을 통해 해당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검색을 하게 되면 AI가 실제로 답변을 주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체감되는 것은 검색의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딧은 고객 건강에 좋은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이 어디에 좋은지 쉽게 검색됩니다. 위에 좋은 검색을 하면 윌과 같은 제품이 나오고, 간에 좋은 검색을 하면 코파스 같은 제품이 나오고, 그 장에 좋은 검색을 하면 엠프로4 제품이 나옴으로써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꼭 읽어보지 않아도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즉시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오타에 대한 보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이 검색어를 실수하더라도 바르게 보정하여 검색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MSP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파트너지만 AI나 빅데이터나 다양한 최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을 단순히 솔루션이 아닌 그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와 해당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메가존 클라우드의 협력이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검색 엔진 구축은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 기술 검도 단계부터 실데이터 기준의 데모를 구성하여 제공해 주셨는데, AI를 활용한 커머스 사례가 이제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는 해당 기술을 가지고 구축을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도 항상 더 좋은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저희의 많은 요구사항에 있어서도 항상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픈 이후에도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